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늘은 2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가시면 제 3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자, 타이틀 제목이 법률 행위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이 뭐죠? 요건. 페이지 몇 페이지요? 2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요건하고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그럼 저 키워드가 성립하고 효력이야. 성립하고 뭐예요? 효력.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편편편에서 3편, 2편, 1편 기억나세요? 3편이 있고 몇 편이 있고 2편이 있고 1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편은 제목이 뭐고 채권, 2편은 물권, 1편은 총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뭐해서 매매하는 거 가서 뭐해서 중개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등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매매는 소속이 계약 소속으로 돼 있고 어디 소속이요? 요거는 이제 소유권 내 거다 표시하는 거고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뭐다? 물건. 그래서 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데 당연히 책 순서장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다?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몸동작 아직 못 해보셨지? 지금 몇 살인지 가르쳐줘요. 예? 자, 그러면 이게 563조고 놀라지 마시고 186조고 이게 99조입니다. 요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한 장짜리 반드시 수업할 때 갖고 와야 될 게 뭐라고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옆에서 빌려주세요. 빌려주라고. 아니, 내 거고, 이거는. 없는 사람 같이 보고. 자, 그럼 보세요. 같이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줄 색깔 들어간 데 있죠? 네? 색깔 내보면 그게 시험범이야. 자, 민법전이 총 몇 편이다? 다섯 편이에요. 손가락 다섯 개 있어요. 1, 2, 3, 4, 5. 거꾸로 해볼게요. 5편은 뭐죠? 거꾸로 갖고 거꾸로 해야 돼. 상속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있고 채권 있고 물건 있고 총칙 있어. 1월 2월은 뭘 쓰려고 하지 마시고 1월 2월은 그냥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뭘 할 수 있도록? 말문이 안 틀리면 이 공부는 허당이야. 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접근시키는 방법이야. 지금 그냥 노트에 적는 게 아니고 1월 2월은 뭐 한다? 그저 말하고 그냥 듣고 까먹고 말하는 것만 연습하세요. 가서 적을 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페이지 피셔가지고 필할 때만 피세요. 그리고 색깔만 칠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하지 말까? 책을 함부로 펴지 말까? 왜? 책을 펴가지고 욕심 나가지고 보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야? 글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상처받지 않으면 어떡한다? 일단 말을 하고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야 돼. 눈으로. 그러니까 먼저 순서를 어그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한다? 그냥 말하듯이.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서두르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다섯 편 있을 때 이 친족하고 상속은 색깔 아무것도 없죠.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쌩얼이야. 뭐다? 쌩얼. 이게 쌩얼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조금 화장하게 되면 기초 화장하게 되면 손이 이렇게 돼.
총칙은 그대로 있고 물권, 채권을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해. 무슨 법? 재산법. 그럼 친족, 상속을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 가족법. 그러면 법률관계는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좋아요. 근데 수상한 게 뭐냐면 뭐예요? 총칙이 수상한 겁니다. 뭐가 수상하다? 총칙. 그러면 민법전, 매년 민법전은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이야. 자, 이걸 갖다가 연습하는 이유는 공법이 있고 뭐가 있으면? 사법이 있으면 민법은 소속이 어디겠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공법 공부하셨죠? 그럼 부동산 사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책이 부동산 사법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뭐라고요? 사법. 그럼 민법은 무엇이 아니고? 그럼 벌써 이제 가끔 문제 나와요. 민법은 뭐가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말이 붙을 거예요. 나중에 고급스러운 용어입니다. 이거. 이런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행위자가 붙어야 뭐가 붙는다? 그럼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니까 민법은 공법행위에 적용하면 안 되고 사법행위에 적용된다. 나중에 공부할 때 계속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공무원이 홧김에 사직서 냈습니다. 공법행위에 사법행위에? 공무원이 홧김에 사직서 냈어. 공무원, 공. 공법행위와 사법행위야? 회사원이 사직서 냈어. 사법행위. 그 시험이 나온단 말이야. 별거 없어. 이게 큰 용어부터 순서래.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딱 맞아. 근데 책 들어가면 막 섞여 있잖아, 이게. 섞여 있으니까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하나? 어차피 들어, 금방 써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이럴 이유를 뭐 한다? 말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제가 목표 16개가 아니에요. 8개. 한 달에 4개씩. 한 달에 4개, 2월 달에 4개. 그럼 몇 개요? 8개. 3월 달 4개, 4월 달 4개 몇 개요? 그까지, 거기까지만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 16개가 뭐냐면 과랑 면하는 거예요. 뭐 면한다? 그러면 뭐 과락면허 공부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몇 개 면한다? 16개. 기출문제 1회부터 28회까지 문제를 분석하면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용어가 있다 없다? 그 용어를 반드시 뭐한다? 16개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뭐한다?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부터 뭐하죠? 또 책 보고 막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아, 물론 보고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나 보지. 좀 가면 뭐야? 뭐 민법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야. 절대 적는 민법은 뭐 하는 거 아니다. 적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민법은 뭐가 아니고? 그러면 공법행위 적용하지 않고 뭐 한다? 사법행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사법은 크게 지금 하게 되면 아, 손가락 다섯 개가 정리가 되죠. 색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두 개 접한 게 뭐죠? 색깔 집어넣은 게? 이게 무슨 행위? 이게 무슨 법? 재산법. 이게 재산법이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가족법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총칙은 주로 재산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 적용하지 않고 잘? 제가 주라고 그랬지. 무조건 아닙니다. 총칙은 어디랑 친하다? 가족법이랑 거의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총칙은 갖다 말 붙이면 어떻게 될까? 갖다 말 붙여보세요. 무슨 행위? 그러면 총칙은 무슨 행위에 친하지? 가족행위랑은 잘 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행위, 무슨 행위? 그 보세요. 행위는 공법행위와 사법행위가 있고 사법행위는 재산행위와
가족 행위가 있다. 자, 그런 말들이 뭐 한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뭐다? 총칙하고 뭐다? 재산법상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 또 다 보면 다도 아니에요. 색깔 친 부분만 시험 범위잖아요. 1편, 2편, 3편이 다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색깔 친 부분만 뭐다? 시험 범위.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3편에서 계약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보세요. 몇 장이 있어요? 2장이 있죠. 그 다음에 매매가 몇 번에 있어요? 3번. 네? 3번에 있죠. 이거 자문과 그래서 지금. 3편 채권 계약 중 뭐다? 이 매매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2편 물권은 소유권을 찾아보세요. 제 3장에 있죠. 등기는 어디 있을까? 2편 1장 동그라미 1번 가로 쳐놓고 등기란 말이 있을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뽑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편 총칙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4장 물건이 있죠. 물건 옆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자주 보는 사람이 나중에 뭐한다? 훨씬 더 공부를 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색깔 친 부분을 갖다 뭐 한 거예요? 색깔 친 부분을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책 한 권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화장을 계속 뭐 한 거예요? 기초화장, 그 다음에 뭐야? 색조화장, 온갖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가끔 쌩얼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쵸? 그럼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이걸 기초로 하셔야 돼. 이걸 보면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 내가 뭐 하는지 알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받아 적고 공부하는 건 내용이 달라져요.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납득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도 흥미가 생기고 공부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보시면 이제 3편 채권 계약 매매가 있고 2편 물권 소유권 뭐 했다? 등기했다. 1편 총칙 물건 뭐다? 부동산.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서 물건 사실 때 이렇게 마트 끌고 가다가 카트 끌고 가다가 이렇게 물건 하나 삽니다. 기물 하나 산다 합시다. 그럼 포장지 이렇게 들어있죠. 그거 들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다른 회사는 뭐예요? 신품이라 가지고 그게 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럼 보통 반응이 어때요? 이거 그냥 던져놓고 뭐야? 그거 두 개 가져가지 않을까요?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이 3편 채권부터 시작하면 원 플러스 원. 총칙이 네 개 된다.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하면 이거 사러 따로 가야 되고 다시 또 시간 내서 또 뭐 해야 된다? 이것도 건너서 또 가면 이거 다 까먹어. 그러니까 1편하고 몇 편은? 3편은 사실은 한 몸이야. 아셨어요? 몇 편과 몇 편은? 그러니까 공부를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3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매라는 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여기다 한번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자, 법전이겠습니다. 민법 전에, 어디에요? 복습하고 오는 거예요. 민법 전에 563조가 있어. 민법 전에. 그럼 거기 보시면, 한 장짜리 보시면, 그 매매가 맨 꼭대기에 민법 전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색깔 집어넣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이제. 포장하는 거야. 네, 전형이다, 그럽니다.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뭐다? 전형 계약이고, 민법 전에 없으면 뭐다? 비전형이다. 그럼 거기 2번부터 3편, 채권,
2장 계약 2번 증여부터 시작하죠. 네? 증여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5번까지 화해까지 있죠. 거기까지 들어있는 계약이 뭐다? 전형. 그게 전형이고. 그럼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 2번부터 15번까지 거기 중간에 계약금이란 말은 있다 없다? 계약금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기로 거는 약정 계약이 있죠. 계약금 거는 계약은 그럼 거기 없으니까 비전형이라고 하는 거야.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그러니까 2번부터 15번까지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은 무슨 계약이고?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고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비전형계약. 그러면 전형계약의 대표가 뭐다? 매매.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됐죠? 두 번째, 이 조문을 분석하게 되면 563조는 한쪽이 지금 하얗게 쓰는 건 쌩얼이에요.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또 이쪽은 대금 지급 약속을 뭐요? 정하고. 자, 그러면 약정한 것을 실제로 재산권을 뭐하고? 언젠간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도 언젠간 대금을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약정한 것을 실제로 주고받아야지 계약이 성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법은 때입니다. 뭐라고요? 때가 뭐다? 시. 횡. 어느 때? 이걸 계속 강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계약이 빠른 거예요? 약정했을 때가 빠른 거죠. 이건 늦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했어요? 시험법이는 아니죠. 무슨 법 아니다? 자, 현상 광고는 기르던 개가,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 그 강아지를 찾고 싶어서 이 강아지를 찾아주는 분께 1억 드린다고 약속을 정했어. 얼마 준다고요? 강아지를 뭐하면? 찾아주시면 1억 드리겠다라고 뭐요? 약속을 정했어. 그럼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면 찾을만 하겠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자, A부터 Z까지 전화가 막 왔습니다. 내가 다 찾아주겠다고. 그러면 서로서로 약정했을 때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로 이 강아지 찾아는 지정행위를 뭐 해야지? 완료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한다고요? 자, 이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강아지 뭐 하겠다고 약속을 정해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강아지를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찾아내므로써 계약이 뭐하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제 포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청약 승낙 성립. 다시 뭐라고요? 청낙 승낙 성립.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을 끄집어내. 낙성이라고. 뭐라고? 청약 승낙. 근데 만약에 이때 이루어지면, 이거 참 어려운 말이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뭐라고요? 이게 항상 눈에 거슬려. 뭐라고요? 이거는 청약 승낙 성립이고, 이거는 청약 승낙까지는 안 되고, 이거 요한다는 거예요. 필요. 물건 인도 등등을 필요로 하는 계약. 약속한 것의 내용에 따라서 물건 등을 뭔가 줘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야. 그럼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유물이 아니고 뭐다? 악성계약이다. 네, 그래서 요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유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이다.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네. 지난주 했던 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복습.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말이 뭐예요 지금? 붙죠. 대답 잘 하신 분들은 과거 있는 분들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 기죽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현상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상 광고는 전형계약 맞습니까? 거기 이름이 있어 없어? 그럼 무슨 계약이요? 아니 그냥 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지 외우고 그냥 보고 대답하고 까먹고 보고 대답하고 까먹어 계속. 그럼 나중에 저절로 뭐 머릿속에 무식속에 들어가. 그럼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전형 계약이죠? 근데 무슨 계약이 아니고 뭐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약정 계약이 뭐였다는 거죠 여기서? 성립했다는, 이제 성립했다는 말이 지금 나왔어. 뭐였다고요? 성립했다는 말. 이건 포장한 겁니다. 그럼 약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563조는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저쪽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자 효력이 생긴다. 이걸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뭐가 된다? 포장한 겁니다. 약정은 뭐하고? 성립하고 각자 효력이 생긴다는 뭐다? 유효. 그러면 이쪽은 어떤 효력이 생겨요? 달라. 뭐 달라? 이쪽은 뭐 달라? 한쪽은 대금 달라. 한쪽은? 재산권 달라. 이 달라는 초딩이죠? 이걸 모르게끔 쓰는 말이 뭐예요? 이게 채권이요. 그럼 잘 보세요. 저 매매가 왜 채권에 있을까? 저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매매 했죠? 그럼 한번 말을 붙여볼게요. 팔매, 살매. 뭐다? 팔매, 살매. 계약이 성립했어. 제가 안 보는 글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팔매, 살매, 약정 계약이 성립했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효력이 생기지. 생기잖아. 뭐 달라? 달라. 그러니까 팔매, 살매 약속을 맺으면 달라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3편은 그냥 순 우리말은 뭐다? 달라편에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편이요? 달라편이요. 그러면 보세요. 대금 달라를 뭐로 고쳤어요? 채권. 그럼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성립하고 뭐가 나왔어요? 유효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불성립하고 성립의 공통적인 글자가 성립이죠. 그래서 총칙에서 거기 성립요건. 아니 지금 책 잡힌데 약간 몇 페이지? 24페이지에 그 성립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다? 3편 채권 563조 매매에서 지금 제가 끄집어 온 거죠. 근데 책은 그런 설명이 없어. 그냥 다짜고짜 법률행위야. 막 들어가거든요. 그죠? 무슨 요건? 성립요건. 못 갖추면 뭐다? 불성립. 갖추면 뭐예요? 성립. 성립한 다음에 뭐예요? 유효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효죠. 그러면 유효, 무효의 공통적인 말이 효 아니에요? 효.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니까 효력 요건이라는 말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효가 달라는 효력이 있으면 그 다음 진행도 아셔야 돼. 그러면 갑의 채권을 갖다가 대입하면 상대방한테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채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쪽도 뭐가 돼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뭔다? 채무가 돼. 무가 두 개가 나와요. 용 두 마리가 쌍용이야. 무 두 마리가 뭐야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쌍무 계약의 반대말이 뭐냐면 편무가 돼요. 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갑하고 여기 지금 여기 갑하고 을하고 뭐요? 자식 병이 있어요. 자, 결혼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병한테 뭐냐면 이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너한테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뭐요? 약속 정했을 때, 자, 이때 주겠다고 약속을 정했을 때 이쪽에서 병이 자식이 뭡니까? 아, 저 안 받겠습니다. 제가 먹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로 사십시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다고 약정하면 보통은 자식들은 어떡하죠? 바로 뭐예요, 그냥? 그냥 고맙다고 가겠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실망하겠습니다. 증여입니다, 이게. 뭐다? 증여. 자,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자, 일방적으로 하는 별 하나짜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일까? 예? 상대방이 동의해야지만이 되는 뭐다? 대립적 쌍방행위. 대립적 무슨 행위? 쌍방행위. 쌍방행위. 이걸 계약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계약. 선택하세요. 증여는 단독행위다. 쌍방의 계약이다. 확실해요? 네. 뭘 근거로? 약속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말로 들은 것을 찾아야 돼요. 한 장짜리 했어. 한 장짜리 했어. 3편. 채권. 2장. 계약. 안에 있잖아요. 그럼 2번이 뭐다? 증여. 그러니까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쌍방행위 계약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를 하게 되면 준다고 약속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난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약정, 약정에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쪽은 달라는 말이 있을까? 준다고 했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쪽은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증여하게 되면 갑을은 채권이 없어. 채권이 없잖아. 누구만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는? 쌍무가 아니고 뭐다? 편무일 거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방, 그럼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식이 만약에 해볼게요. 자식이 만약에 지금 ABC가 있어요. 자, 갑이 만약에 300억대 재산이 있어요. 가정할게요. 그러면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갑한테, 야, 너 이거 줄게. A가 뭐야? 고맙습니다. 넌 이만큼 줄게. 감사합니다. 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하고 갈 수 있습니까? 증여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의 충성도를 봐서. 뭐를 봐서? 그리고 가리고 유언으로 뭐래요? 너희들한테 증여하고 가마. 유언으로 뭐하고 한다고요? 그걸 유증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러면 유증은 가리고 하죠. 얘들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유증은 뭘까? 일방적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고 유증은 뭐다? 유증은 뭐다? 그러면 유언할 때 동의 맡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동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언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의미가 없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언으로 뭐야? 주고 떠나는 게 뭐다? 유증. 그럼 유증은 뭐다? 단독행위. 그러면 가리고 하죠? A한테는 얼마 주고 B한테는 얼마 주고 C한 일방으로 떠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날 것이고 증여세. 이쪽은 그러니까 유증 받은 거니까 나중에 상속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무슨 세가 나오고 이건 무슨 세? 이건 증여세가 나올 것이고 이건 뭐가 나올 거예요? 이거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속세가 여기서 30%가 날라갔어. 그 얼마가 날라가? 만약에 근데 증여하니까 10%밖에 안 나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럼 얼마야 그게? 10% 아니 10% 그냥 안 맞아. 내가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럼 만약에 증여세가 만약에 몇 프로면 10%면 얼마고 30%면 그럼 이렇게 놓고 가면 또 이 ABC가 뭐 한다? 욕한다고. 뭐라고 욕할까? 저놈은 영감탱이 죽기 전에 그냥 뭐하고 죽지? 증여하고 죽지. 세금 얼마가 손해야 지금. 60억이나 날아갔다고 나할 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도 뭐 한다? 욕먹어. 아셨어요? 그럼 뭐 증여를 볼 때 뭘 볼 때? 나중에 중간에 한 5월 정도 시험 문제 나와. 증여는 단독 행위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맨날 그 한 장짜리 보면 거기 증여가 뭐 어디 소속이야. 근데 그 증여 볼 때 이제 뭘 생각한다? 유증을 지금 기억해놔. 뭘 기억해놔? 그럼 맨 밑에 가면 유언이 있어 없어? 맨 밑에. 그 상속 가면 유언이 있을 거야. 아마 유언. 그죠? 맨 밑에. 그죠? 유언은 단독행위일까? 쌍방행위 계약일까? 단독행위죠. 그럼 뭐야? 가족법상 단독행위야. 뭐는? 유언은? 그러면 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친족에 있죠. 혼인은 뭘까? 혼인은 단독행위가 아니죠. 상대방이 뭘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혼인이 단독행위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니 혼인이 만약에 단독행위야 가서 찍으면 돼. 너 내 거야 그럼 뭐야? 끝. 너 혼인은 무슨 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산법상 단독행위가 있고 재산법상 쌍방행위가 있고 가족법상 단독행위가 있고 가족법상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합동행위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건 열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키워드는 무슨 행위하고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하고 쌍방행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법 들어가서 친족 상속 들어가면 혼인이 있죠. 혼인은 뭐다? 혼자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다? 쌍방행위 계약이야.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유언은 뭐다? 단독 혼자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쌍방행위하고 합동행위를 묶어서 세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 무슨 행위야? 법률행위. 자, 몸동작 들어갑니다. 하나, 박수 치시고 나란히 가는 것. 이게 뭐다?
법률행위,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여는 뭐고? 계약이야, 계약. 근데 유증은? 가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앞으로는 용어 쓸 겁니다. 총칙은 법률행위라는 큰 용어를 써.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은 1편 총칙은 5장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도 있고 쌍방행위도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무가 두 개가 생기니까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 채무 이행 갖다가 이렇게 해요. 내 거 주는 것. 채무 이행은 뭐 해야 돼요? 채무 이행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거죠. 이 내 거 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모르게끔 암으로 쓴 게 바로 뭐 출연. 뭐라 한다? 출연. 그럼 이쪽도 출연하고 이쪽도 뭐 한다? 출연. 그럼 뭐 하는 거죠? 출연, 출연. 아까 무가 두 개일 때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 무슨 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 네, 편무가 아니고 쌍무였습니다. 이렇게 출연, 출연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무상이 아니고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계를 머릿속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몇 단계? 네 단계. 네 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전. 전 있으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약정, 약정. 약정, 약정.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죠? 효력이 생긴다. 뭐죠? 유효. 자, 유효가 되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채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약? 그럼 채무를 여기서 뭐 하죠? 이행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출연 뭐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현상 광고란 단어 나와.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이제 나중에 뭐 성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쌍무란 말 있고 편무란 말 있고 그 다음에 유상이란 말 있고 무상이란 말이 있어. 가끔 이제 여러분 장난쳐 이렇게 나와. 아까 뭐 현상 광고 아까 낙성했어, 요물이었어. 네? 유상일까 무상일까? 유상. 응? 유상. 쌍무일까 편무일까? 편무. 아는 사람만 알아. 왜 그럴까? 아니 그거 별거 없어. 현상 광고 할 때 이 여자가 놀면 돼. 짝대기 맞추기 노래예요. 아 여. 아, 그 짝대기 맞추면 되잖아. 우유. 아, 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광고는? 이걸 뭐, 계약 체결로 한쪽만 채무보다만 한다. 보지 할게 없어요, 그냥. 답만 외우면 돼, 이거는. 현상은 뭐다? 아가 아니고 뭐다? 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한번 비틀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실제 손 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 네 단계 통해서 뭐 한다? 계약 종류 이름을 기억할 것. 몇 가지? 네 가지. 순서가 비전형, 전형, 낙성, 요물, 편무, 쌍무, 무상, 유상. 구별할 것마다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올 거다. 구별할 때마다 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나중 문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몇 조? 563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조문을 못 보신 분들 있기 때문에 잠시 3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84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거기 보시면 563조 매매가 나왔죠? 그거 거기다가 뭐 한 거예요? 계속 색깔 칠한 거예요. 포장했다는 얘기죠? 384. 그럼 거기 재산권 있고 대금 있죠? 그럼 보세요. 563조 조문이라는 것은 민법전에 있다는 얘기죠. 연상하세요. 그럼 무슨 계약이다? 아,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그럼 그 안에 약정 성립하니까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각자 효력이 생기죠? 달라 채권 두 개가 생기니까 채무 두 개가 생기니까 뭐다?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그럼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뭐 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니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 용어는 어떻게 나타날까? 연상하는 겁니다. 아니 불성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용어. 성립한 다음에 무효일 때도 나올 수 없는 용어. 무효는 달라는 효력이 없으면 채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 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한 다음 무효도 아니고 유효일 때 쓰는 용어. 됐습니까? 그러면 채무를 이행했는데 못하는 경우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행지체란 말이 있고 뭐가 있고? 이행불능이란 단어가 형성됩니다. 이건 지각하는 학생이고 이건 구제불능 학생.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들은 단어가 법정 해제. 뭐 한다고요? 해제는 유효 하다가 뭐 하면? 해제.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거하는 겁니까? 올라가서 매매를 지우는 거예요. 그럼 매매를 뭐 하고? 제거하고 원위치 시켜라. 원상회복시키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이 손해배상의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잡는 용어는 해제를 잡아들인 거예요. 뭘 잡았다고? 그러면 3편 채권을 보세요. 3편 채권 한 장짜리 보세요. 3편 채권 2장 계약 총칙 대가로 들어가서 첫 번째 A 제목이 뭐예요? 계약 뭐라고요? 보입니까 저기? 아니 계약 여기 성립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약정 계약이 성립했죠? 그 다음 B번 제목이 뭐예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는 B번의 계약의 효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그럼 계약 효력이 있으면 뭐야 그게? 그치? 나중에 거기 보면 쌍무 계약의 효력이 나올 거예요. 쓰지 마요. 무슨 계약이요? 쌍무 계약의 효력. 그럼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유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발생하겠네 이거? 갑의채권, 을의채무, 을의채권, 갑의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때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나오죠. 네. 그럼 채불 들어가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체가 있고 불능이 있고
그러니까 C 제목이 뭐야? C 제목이 해지 해지 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온 거야. 계약이 뭐했고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몸동작. 몸동작 해봅시다. 자, 보세요. 약정, 약정, 성립, 내려와서 유효.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못하는 게 양손. 이게 채무, 불이행, 이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두 개 있고, 양손 귀자 보세요. 귀책서입니다. 왼손, 이행, 지체입니다. 지체. 오른손 이행 불능,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 배상. 그러면 이때 법정 이 해제란 단어 쓰려면 유효할 때 쓰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3편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고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성립. 그러니까 거기 계약에 성립 있잖아요. 그럼 연습해.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이고 옆에 계약이 효력이 있으면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채무, 불 이렇게 되면 지체하고 뭐가 있다? 불능. 그래서 쓰는 말이 뭐예요?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문제 유효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효. 무효는 어디 있을까? 무효를 찾으시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보면 쭉 나가는 마지막에 4번에 무효와 취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는 뭔지 아세요? 3편 채권 계약 들어가서 불성립 아니고 성립하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인데 그때 유효인데 고장이 생겨서 안 주면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해제. 해제. 그러니까 해제란 단어 언제 쓰는 거야?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이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인데 채권에 대해서 안 줬을 때 쓰는 용어가 해제라면 끝내는 게. 그럼 유효가 아닐 때가 뭐가 있을까? 무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효는 어디가 있는 거야? 총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 플러스 1을 얻으시겠어요? 낱개로 하나씩 낱개로 사실래요? 총칙부터 하면 그 무효, 취소, 해제하고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3편 채권에 뭐다? 계약이 유효일 때 끝내는 게 뭐고? 해제고 아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하고 뭐다? 무효와 뭐다? 취소. 그럼 총칙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또 뭐라고 적힌 조문? 취소할 수 있다고 적힌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 공부하는 거예요? 유효가 아닌, 유효가 아닌 뭐다?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의 반대말은 없을 묻자니까 그건 확 들어오는데 이 자꾸 거슬리는 게 뭐예요? 그 취소가 거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은 뭐 하는 거예요? 유효가 아니고 무효, 취소, 특히 그 취소를 공략하는 거예요. 총칙은 뭘 때려야 된다 가서? 취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채권은 뭘 노력하면 되고 유효일 때 끝내는 건 뭐다? 해제. 무효취소는 뭐야? 효력이 없을 때.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24페이지 몇 페이지요? 24페이지. 24페이지.
제3절 뭐의 요건? 그럼 이런 거지.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의 요건이죠. 그 중에서 쌍방의 계약 중 가장 대표가 뭘까? 매매죠. 그러면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나오면 힘들면 전부 다 매매 계약으로 고쳐 읽어도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거예요. 법률행위는 그냥 뭐로 붙여 읽어도? 그럼 거기 의해 볼게요. 가로 1번.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매매 계약이 법률 효과를 모하기 위해서는 발생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법률행위를 매매 계약으로서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하나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당사자가 뭐요?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이걸 제가 3편 채권 매매 계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약정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의 반대말이 불성립이고 유효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효 아닙니까? 그럼 가로 2번. 성립 요건을 갖추면 매매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며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 뭐다? 불성립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라도 매매 계약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갖추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또는 취소죠? 그럼 유효는 어디서 공부하는 것이고? 3편 채권에서 유효일 때 저쪽에 안 주면 그때 들어간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제 붙이면 되잖아. 그럼 무효 취소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 별개의 용어 아니야. 채무 불리한다는 계약이 뭐 할 때 쓰는 용어예요?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안 줬을 때 쓰는 이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해지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를 문제 끝내는 게 계약이 뭐고? 해. 제. 그럼 어디서 공부한다? 3편 채권. 그럼 계약이 효력이 없을 때 뭐? 무효 또는 취소일 때 이건 어디서 언급한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총칙은 계속 뭘 공격하시고 취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3편은 해, 제. 그 양쪽 기둥이야. 양쪽 기둥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총칙은 취소가 뭐의 취소야? 아니 보고 대답해. 아니 제 5장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1편 총칙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는? 네, 계약 해제입니다. 취소는 1편 총칙 법률행위의 취소고 외우는 거 아니고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해제는 뭐다? 3편 채권 계약 해제. 그럼 이제 개념 정립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시간부터 뭐 이제 총칙 이제 효력 요건 나가면 돼. 무효이거나 뭐인 경우 취소인 경우를 찾아서 공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 네, 잠시 후 다 들어오겠습니다.